닌텐도 스위치 프로의 소식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이게 벌써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 OLED 7인치 스크린과 TV에 연결할 때 4K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그게 올해 말쯤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스위치에 4K만 나온다고 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하나씩 더해가면서 같은 기사를 쭉 내보내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저 개인적으로는 믿음이 갑니다. 하지만 아직 닌텐도의 공식 발표가 아니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오늘 블룸버그에서 내놓은 차세대 닌텐도 소식의 제목은 닌텐도 2021년 스위치 업그레이드 버전을 위해 새로 나온 엔비디아 그래픽칩 사용! 이었습니다. 그럼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지크지크지크기입니다. 이번에 블룸버그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2021년에 출시 계획 중인 새로운 닌텐도 스위치, 더 나은 그래픽과 처리 속도를 위해 업그레이드된 엔비디아 칩을 사용할 예정. 이 칩은 엔비디아의 딥 러닝 슈퍼 샘플링 DLSS를 지원하는 칩이고, 이전에 알려진 것과 같이 삼성이 만들 7인치, 7인치 OLED 디스플레이에 TV에 연결했을 때 4K를 지원할 예정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정보를 준 사람들은 닌텐도에서 아무런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원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며, 여러 개발자를 포함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DLSS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새 코드를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스위치와 함께 새로 나올 타이틀의 그래픽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이스! 그리고 아직 엔비디아와 닌텐도의 관계자는 논평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연하죠. 얘네는 발표를 빨리 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I don't know what the that was. 그러면서 분석가들은 새로운 스위치의 가격이 지금 미국 기준 299달러보다 약 100달러 더 비싸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새로운 스위치의 가격이 349.99라고 해도 강력한 수요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는 다른 게임 콘솔보다 많이 떨어지는 그래픽을 지원하는 반면, 이번에 엔비디아의 DLSS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이 기사에서 말하는 향상된 그래픽 카드를 사용한다고 해도 새로운 스위치는 여전히 더 비싼 다른 콘솔에 비해 전반적인 성능이 뒤처질 것이라고 하면서, 닌텐도의 수석임원인 코 시오타가 작년에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 재미있는 경험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리고 소비자가 얼마나 편안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지입니다. 그래픽이 얼마나 좋은지는 관심이 없다는 소리겠죠. 하긴 뭐 우리가 닌텐도 게임을 그래픽이 좋아서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요. 정리하면 새로운 차세대 스위치는 7인치 스크린에 엔비디아의 새로운 칩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성능과 그래픽을 지원하고, TV에 연결했을 때 4K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출시 목표는 올해 2021년 연말 시즌이다. 개인적으로 새로운 스위치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2 또한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생의 숨결 2가 이미 개발을 시작한다고 알린 지 벌써 2년이 되어 가는데 그동안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 너무 이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닌텐도가 깜짝 쇼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올해 연말에 새로운 스위치와 DLSS를 지원하는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2를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정말 바랄 게 없겠네요. 닌텐도, 우리는 무엇보다 그 무엇보다 야생의 숨결 2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찰싹!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크치크치크 기야.